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어로는 empathy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뭐 공감, 소통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만 사실은 이 책의 이 챕터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리클리, 저자 블리클리는 이 8장에서 공감을 자기 독특한 나름대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그래서 비슷한 말을 골라보면 공감이란 말을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죠, 지금. 그다음에 동정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어떤 게 사용하면서 좀그 뭐랄까요, 좀 오염이 되죠. 그래서 뭐 값싼 동정은 사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게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민도 비슷해요, 연민도 그런 그 뉘앙스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감이라고 하는 좀 중립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태까지 의학 교육에서 공감이라는 말, 엠파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말, 의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감이란 말이 굉장히 착한 이름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순서는요, 소통을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통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스키 같은 어떤 표준화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 환자와 소통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하는 뭐 그런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보다 깊어야 된다, 디퍼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공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에 대한 얘기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션은요, 이그 고대의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고대. 여기 이제 고대 그리스인데요. 버추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덕이에요. 중국, 고대에도 비슷한 의미로 쓰였거든요. 버추라는 말이 덕이라고 하는 말과. 지금 뭐 도덕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지만, 아니 아주 덕성, 뭐 이런 걸로 쓰이지만, 고대에는 단순히 그런 도덕적 뉘앙스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고대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신체적인 역량까지 포함하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었습니다. 덕과 부어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부어추오스티. 이거 히라보는 아레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종합적인 완성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거, 전문가적 기교인데 그것이 완성에 이르는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적 기교, 버추어스테이 이르는 과정을 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데요. 소통 기술보다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트레이닝, ST라고 하는 C ST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적 역량이에요. 도구적 역량으로서의 공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감 역량, 공감 능력.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원자화해서,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면 환자를 보는 문제죠. 환자의 질병 치유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죠. 그 문제를 풀때 필요한 하나의 역량으로서 공감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의학은 이런 공감을 도구화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표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표준적인 문제를 가진 표준 환자를 고용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도록 하는, 그 사람을 진찰하고 뭐 치료 행위를 하는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환자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화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묘하고,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개입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창의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또 미학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 고대, 뭐, 예를 들면, 저 히라빈들이 했던 그 운동 있죠. 올림픽을 비롯한 운동. 이런 것들, 영웅들의 어떤 그 서사, 그리고 그들의 여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오디세오나 일리아드나 아름다운 사람들의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요. 이제 이 브리클리는 이런 두 번째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고대적인 그런 의미의 기교, virtuosity,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그 기계 또는 덕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는 거죠. 그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복잡한 적응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뭐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거나 할 그럴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실천적인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소통 교육은요,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사전 준비를 했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 볼 때 가서 이제 거기 시뮬레이션 된 방에서 시연해 보이고 그 평가를 받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자를 만나서 소통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환자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이후에 둘러앉아서 사후 반성을 하자는 겁니다. 실제 환자를 만나고 거기서 했던 뭐 선배들이 했던 예를 들면 뭐 교수가 했던 또는 리지던트가 했던 또는 그 학생 본인이 환자들랑 했던 그런 교류들 그들 속에서 그 전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토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배웠는가 이건 어떤 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거를 토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화된 그런 어떤 환원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얘기입니다. 일단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트레이닝 CST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은 환자와 눈을 맞췄는가, 뭐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공감을 표해 주는가, 고개를 끄덕여 주는가라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체크를 해서 통과된 걸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얼마든지 페이크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 블리클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준화된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애의 맥락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든가 그 배우자하고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요새 뭐 이혼 소송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혀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준화된 반응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미리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중간에서 만나는 어떤 문의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표준화 환자를 가지고 준비를 한 학생들은 적응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순한 정체성.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프로페셔널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리스트화된 수량화된 양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자기 어떤 도덕적 결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환자가 어떤 그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규칙을 벗어나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교육적이기보다는 규제적이다. regulation. 이걸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고, 그래서 위선적 제스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의사시험 볼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벌써 이미.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트 컨설테이션 디브리프로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환자를 만나고 환자와의 상담, 그리고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감, 또는 뭐 저희 용어로는 연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형식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그런 있던 마음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형성적 배움이라고 합니다. 형성적 배움이라기보다는요, 뭐랄까, 변형적 배움, 트랜스포머티브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머티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환자하고 어떤 뭐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컨설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나 배웠겠죠. 배웠을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변했다 이미. 그래서 배움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트랜스포머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셔널. 이거는 뭐냐? 환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그 만남 자체에서, 만남 자체. 이건 만남 자체예요. 만남 자체에서 배웠다는 거죠. 만남 자체. 이 트랜스포머티브는 만남으로 인한 어떤 변화. 만남으로 인한 변화. 어떤 변화. 나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우리 의미의 이제 배움은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번역적 배움. 그러니까 이건 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의학이 기초와 임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초와 임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그거죠. 기초 의학을 배우면은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임상에 번역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환자와의 관계, 그래서 트랜잭셔널 러닝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트랜스포머티브, 환자의 만남을 통해서 나 스스로 변화해가는, 나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요즘 의학 교육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테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서로 구조적 반성, 아무런 구조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는 이론적 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의학 교육에서 이런 이론적 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런 이론들을 차용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정신역도학, 사이코다이나믹스, 가족치료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실존주의. 이거는 정신역동학은 뭐저 주로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그 부조화를 일으킨다,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치료는 그런 것들이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실존주의는 어떤 그 인간주의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역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이드, 뭐 리비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실존적 조건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지행동주의, cognitive behaviorism이죠. cognitive. 그러니까 인지과학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과학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그 배움이랄까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정신역동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감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다저 잘라버리고 요약만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 말한 대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구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상대방으로부터 나한테로 온다는 그런 어떤 메타포, 그런 은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동한다는 그런 은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보는 거죠. 입장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공감이라는 것은 입장 바꾸기. 또는 서양말로 뭐 다른 신발을 신기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구적이고 인지적이에요. 도구적이고 인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성을 근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성. 그죠? 합리적인 이성을 근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퍼스펙티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관점. 이성적 관점이죠. 어떤 감정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연민은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연민은 감성적이고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맥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근대적인 관념으로 보고 이 연민을 고대의 오래된 관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그 고대 그리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최초의 어떤 서사 거기로부터 이제 많이 차용을 합니다.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개인의 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답니다. 개인의 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를 그냥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취할 운명이다. 관철되잖아요. 오디세이에서 그런 식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어떤 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그 에이전스의 어떤 개인들의 의지가 개입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래서 의도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운명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환자하고 저 의료원과의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연민은 그것을 그냥 하나로 통해서 보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신경과학, 뇌과학, 인지과학에서 이런 그 연민, 뭐 공감에 관련된 그런 과학적 증거가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 발견들이 아마 앞으로 좀 이제 이 논의에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의료적 관계와 일상적 관계를 구분해 보면요. 의료에서는 지금 뭐 아마 우리가 공감, 연민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절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태치드 컨선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상에서는 감정적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 왔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기서 전유와 저항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한다고 나도 같이 아파한다든가 환자가 너무 아파하니까 난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날 절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일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벽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의료관계에 있어서는 도덕적 상상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 몸을 맡긴 환자니까요. 의사가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동등한 도덕적 지위죠. 그 의사라고 해서 진료실 떠나서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드린 것처럼 의사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진료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소통을 하죠. 의료에서는 어떤 진료 행위를 할 때 이것은 어떤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진료 행위, 진단하는 행위, 뭐 청기증기를 대고 뭐 촉진을 하고 뭐 타진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일종의 하나의 그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예술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꼭 과학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죠. 이야기.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와 내러티브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계와
의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분해서 볼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진료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또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 영역과 일상 영역을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왕진을 많이 갔잖아요. 왕진을 가게 되면 그 환자가 살고 있는 그 일상적인 생활 환경들을 다 보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서 많은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죠.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 미시간의 어떤 의과대학은 1학년 때부터 이런 가정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들과 졸업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 실제 환자를 대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많은 환자를 그 가지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그런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병원에서만 지냈을 때하고 환자가 사는 그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많죠. 문화적으로 다르죠.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함으로써 어떤 건강한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적 충격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나 스스로 변화해가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지내는 이런 환자들은 단순하게 무슨 약이나 수술을 처방할 것이 아니라 이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전혀 모른다면 그런 배움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고통을 관리했잖아요. 의학이 여태까지 매니지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목격입니다. 위트니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트니스라고 그러면 목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랄까 어떤 그 도덕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도덕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격했다. 어떠한 상황을 목격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통의 목격, witness of suffering이죠. 여기 매니지먼트하고 전혀 다른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적 공감에서 감성적 연민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적 또는 이성적 공감에서 감성적 연민. 어떤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성이 지배하는 세기였다고 한다면 금세기부터는 아마도 이 감성이 이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성 미학적 감성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학적이라는 것이요. 다른 뭐 보겠습니다. 자, 어원을 보겠습니다. 공감 그러면 엠파시인데요. M이라고 하면서 인이에요. 안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심파시나 컴패션 같은 걸 동종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이에요. 이거는 엠파시는 내 속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던 고통을 내 속에 가지고 오는 나에게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는 함께 고통입니다. 동종.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뒤에서 얘기할 거울 이론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감성적 차원이다. 내가 의지하던 의지하지 않던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PT인데요. 인지와 감성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명사가 아닌 동사다. 연민이라는 것은 동사다.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죠. 뭔가 행위를, 그러니까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느낌이 바로 행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모 시대에 의도를 가진 개인은 없었어요. 개인이라는 거 한 개념은 사실은 19세기 경에 또 좀 더 앞당긴다 하더라도 17세기 경에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개인의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머스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네 가지 덕이 있다. 수월성, 인본주의, 휴머니즘,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 알트루이즘, 이타성. 이 네 가지가 신전처럼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 올라가 있죠. 맨 밑에는 클리니컬 컴피턴스, 임상적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통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이고 윤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요 위에 요네 개의 덕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페셔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버추어시티거든요.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 높은 경지에 성취된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성취한 경지, 어떤 예술가가 성취한 경지, 뭐 의사가 성취한 경지, 어떤 철학자가 성취한 경지, 그 경지,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Virtuosity. 그래서 이건 뭐 번역을 무슨 뭐 전문가적 기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번역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사적이다. 레토릭이라고 그랬죠. 고대에서는 레토릭, 수사가 굉장히 강조됐었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적 실천, 미학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죠?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이 저 나체예요, 그죠?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 몸의 완벽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예, 현대의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덕성, 수월성, 인본주의, 친구성, 이타성을 구분합니다만 고대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수월성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월성. 엑셀런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인간적인 것, 그다음에 책임, 뭐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 이 탁월성 속에, 수월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적인 기교라고 얘기하는데, 버추어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기교라고 말하지 못마땅하긴 해요. 그 기교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꾸밈이 아니거든요. 원어는 아레테라고 하는데 덕의 최고 경지라고 보면 돼요. 덕의 최고 경지, 덕. 아까 버추죠? 덕의 최고 경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작업을 택하든 간에 그것의 완결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칩시다. 원반 던지기 한다고 쳐요. 그림에서처럼. 그럼 이 원반 던지기는 이 조각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체죠? 고대 올림픽에 다 나체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이 몸의 완벽함, 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 그다음에 그 어떤 행위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탁월한 운동 기량과 기교를 통해 관중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원반 던지기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가느냐는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걸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그 던지는 몸의 어떤 균형,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레테의 경지, 최고의 덕의 경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교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기교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용기, 뭐, 기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정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도덕적 경지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으로, 그 탁월성을 평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이제 도덕성과 신성, 신성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신의 그 조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점차 희석되면서 신체적 기량과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요소로 분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고대 히라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미의 감각, 탁월성에 대한, 수월성에 대한 개념들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리클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참고 삼아서 의료소통에서의 전문가적 기교를 찾아보자. 버추어시티. 의료소통에서의 아레테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환원된 요소로 환원된 그런 그 스킬이 아니라 단서를 읽고 반응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아마 이것도 우리 그 저기 고대 언어로부터 많이 사라진 건데요. 이게 원래 테크네라고 그러죠. 히라보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테크닉의 어원이긴 하지만
여기는 상당히 예술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응성, adaptability 이고요. 시간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와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예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습니다만 운동선수 연습과 예술적 개입으로 전문가적 기량을 인바디죠. 체득하듯이 사람들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미학적으로 형성한다라고 그래요. 미학적으로 형성한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푸조 포이에시스. 내 본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본성이냐 뭐 양육이냐는 논쟁을 합니다만 본성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어떤 불변의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근데 이게 의료 관계에서 소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미학적 자기 형성이라고 그래요. 아름답게 나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프로페셔널의 정체성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까 뭐 저기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뭐 몇 가지 요소로 분해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현실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아우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적 소통, 레토릭이죠. 커뮤니케이션인데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톤이 갑자기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또는 갑자기 톤이 높아진다 그러면 또 이상한 걸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그 어떤 그 단어 그 뜻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톤이라든가 뉘앙스, 감정도 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예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학적 자기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사족인데요. 이 공감에 관련돼서 이제 이 책에서는 정신의학에 관련된 모델을 갖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과학적 설명과 전형적 서사가 있습니다. 거울 이론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1990년대에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의 똑같은 부위가 내 뇌에서 활성화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엠파시, PT 이런 개념들하고 조금 좀 모순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거울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연구가 더 지속된다면 그 둘을 잇는 어떤 새로운 지점이 발견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런 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의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플라시보잖아요. 약효가 없는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모순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약을 어떤 사람이 준, 어떤 의사가 줬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의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약효가 뭔가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약을 주면은 실제적으로 약효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공감 또는 동정 또는 연민 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생물학적 근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설명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형적 서사인데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왔던 그 전형적 서사를 보면 동서에 하나씩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기독교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누구나 모두가 다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뭐 성직자라든가 뭐 귀족들은 다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천대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치료비도 주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화적으로 그 상위층 층은 문화 경제적으로 상위의 층은 뭐 성직자라든지 귀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맹자의 측은지심도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어떤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우물에 빠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도둑놈이지만 그 아이를 뛰어가서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하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능력들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의해서 약화된 그런 스스로를 억누르는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